참 요새 뉴스를 보면 참 희한한 제목의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컵라면 하나에 2만 원, 신종 사기인가, 한 놈만 걸려라인가, 이런 제목의 뉴스 기사가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컵라면 한 개를 2만 5천 원에 판매해서 논란이랍니다. 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신종 사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뭔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컵라면 하나를 2500원에 구입했다고 이제 자신이 구매한 컵라면 판매 사진을 캡처해서 사진을 올려야 됩니다. 이게 뭔가요? 큰 사발 112g 컵라면 2500원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당연히 한 박스라고 생각을 하고 산 거죠. 뭐 왕복 택배비도 만 원이다 뭐 이러는데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뭐, 업체에서는, 절여놓고, 그냥, 환불 안 해주는 거죠. 자세히 보면은, 이제, 당한 거죠. 어이가 없죠. 실제로 컵라면 한 박스 가격인 것처럼, 한 박스 가격보다 살짝 낮게 책정해가지고, 한 박스씩 시키던 사람들 헷갈리게 해가지고 사기치는 거다라는 겁니다. 베라벨 놈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아, 온라인에서도 크고 작은 사기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가전제품들 살때 보통 이렇게 다나와나 애누리나 들어가서 가격 비교 검색하잖아요. 이제는 가격 비교를 했는데, 좀 많이 싸게 판다. 근데 그 판매하는 채널이 우리가 흔히 아는 쿠팡이나 11번가나 G마켓이나 옥션이나 인터파크가 아니라 좀잘 모르는 머스트마스터하다, 자사몰이다, 좀 들어보지 못한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걸러야 됩니다. 믿고 걸러야 됩니다. 함부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가전에 플레이스테이션이라고 하자고요. 플레이스테이션2인데 가격이 제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뭐 예를 들어 30만 원이다. 시중 가격이 28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로 형성이 돼 있다. 근데 모 사이트에 보니까 25만 원에 판다. 이런 거 사야 됩니까? 사지 말아야 됩니까? 안 사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상 그렇게 샀다가 몇만 원 아껴보려고 했다가 몇만 원이 아니라 전체 돈을 그냥 날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뭐몇 놈만 걸려라 라고 하는 심보인 거죠. 그렇게 해서 사잖아요. 사면 갑자기 그 스마트화가 폐쇄가 됩니다. 다시 들어가면 없는 거죠. 뭐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이렇게 하소연하겠냐라는 거죠. 뭐 사기꾼이고 소액이고 이러면 경찰서 아무리 돌아다니고 해본들 실제로 피해를 보상받을 길도 잘 없습니다. 당근마켓 이런 데서도 상품권 사기가 되게 많죠. 100만 원짜리 상품권 95만 원에 팔아요. 송금해드리면은 뭐 핀번호 알려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뭐 영화표 같은 거뭐 15,000원인데 뭐 10,000원에 판다. 이런 거한 장, 두 장,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그만 원, 이만 원도 절대로 뭐, 날려도 괜찮다는 아닌데, 상대적으로 피해볼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래도 좀, 뭐야, 타격이 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한두 번 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뭐, 100만 원짜리 상품권, 50만 원짜리 상품권, 이런 것들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기가 너무 많은 곳이 대한민국 사회이기 때문에 좀더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각종 사건, 사고 중에서 사기건 관련해서는 엄벌을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가격을 흐렸던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 그 부동산 가액의 100%에 해당되는 세금을 매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가격을 뭐 15억이다, 17억이다, 20억이다라고 가격을 조작해서 만약에 걸렸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그 부동산 아파트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만약에 9억이다라고 하면 9억을 추징금으로 매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징역 또한 3년 이하가 아니라 20년 이하로 대폭 올리고 강력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컵라면 한 박스 이런 것들도 사실상 정황을 따져봐서 사기라고 생각하면
엄벌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서민들, 소시민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불편이 아니라 억울함이나 충격적인 일을 좀 줄이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에이, 컵라면 하나 2만원 주고 산 거 저거 가지고 무슨 처벌을 하냐. 이런 마음을 먹는 순간 저는 온갖 사기와 조작을 생업으로 일삼는 이들에게 보통 사람들이 먹잇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처벌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징역을 해서 구속시켜서 형을 사는 게 좀 어렵다라고 하면 벌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수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부족한 세수를 저런 사기범들, 범죄자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거나 아니면 뭐 재산을 몰수하거나 뭐 벌금을 과하게 매겨서 세금을 충당하는 게 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컵라면 하나를 2만원에 파는 신종 사기극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컵라면 하나에 1,650원인데 12배나 비싼 가격에 산 거다라는 거죠. 판매자가 악질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조심하면서 사는 것밖에 없더라. 뭐 법률적으로는 사기는 거짓말과 고의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경우는 고의성은 있지만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라고 한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자세히 살피지 않은 고객들, 당신들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뭐 결국은 한 개를 2만 5백 원에 판다라고 올린 건 맞기 때문에 그냥 교묘히 사람의 등을 친 거다. 요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좀 더 살피고 좀 더 유의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별일이 다 있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 좀 어떤 식으로든 좀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하는 것밖에 길이 없겠다라는 겁니다. 컵라면 하나에 누가 2만원에 사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의 그 허술함, 착시를 이용한 신종사기입니다. 근데 저런 것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현실이 더 화가 나고 더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주의 깊게 많은 상황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지 삶이 엉망이 될 수도 있겠다. 에이, 고작 2만원 가지고 그러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유의하고, 좀 더 신중하게 살아가는 태도가 있다라는 걸, 필요하다라는 걸, 저런 뉴스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